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갈 텐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 어제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VT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가 화장품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설명하면서 VT를 설명해 주셨는데 뭐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좋고 주가도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하셨다면 3만 1,000원에 공략을 하셨을 것이고 목표 가격은 3만 4,500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오늘도 화장품주들의 흐름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좋은 상황입니다. VT는 어떨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VT 2%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3만 1,800원의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리들샷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VT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양질의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골라주셨나요?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다 엮여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모멘텀들 주목할까요?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실적이 올해 예상되는 연간 실적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영업이익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해외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방산 그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수주의 어떤 시기라든지 현금인도 방식 등으로 인해서 분기별 실적은 그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실적은 여전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국내 K광산의 수주 소식이 약간 뜸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떤 방산에 대한 그런 그 밸류에이션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중동시장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추가적인 해외 수주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그 인적 분할을 하겠다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인적 분할을 통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오히려 해소가 되면서 이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가격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현재 21선 부분에서의 가격 공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가부터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상단 부분인 26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고점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2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